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웨병 스케치업에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다음에 유튜브 쇼츠용 동영상으로 다시 편집한 다음 유튜브에 올리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웨병 스케치업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쉬운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만들었던 창세트죠. 이 창세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창세트로 저장된 파일이 있으시다면 여기 메뉴 눌러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한 다음에 스케치업 폴더에다가 창세트죠. 창세트 애니메이션으로 저장을 합니다. 창세트 애니메이션으로 저장이 됐죠. 창세트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씬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씬을 생성하기 전에 이 창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아이템을 이 태그로 지정을 해주면 매우 쉽게 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태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그를 만들기 전에 창세트를 클릭하면 전체가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른 다음에 익스플로드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익스플로드를 실행을 하면 창틀이 앞창틀과 뒤창틀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클릭하면 역시 또 그룹으로 묶여 있죠. 저 뒷창문도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앞창문 클릭한 다음에 익스플로드. 또 뒷창문 클릭한 다음에 익스플로드를 실행을 합니다. 이쪽이 방 쪽이죠. 이쪽이 바깥쪽이고요. 이렇게 해서 모두 분해가 되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도면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태그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이콘 모음에서 태그를 클릭을 합니다. 저 태그는 예전 버전에서는 레이어라고 불렸는데, 일단은 태그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새로운 태그 만들기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번호를 매길 때, 1, 2, 3, 4, 이런 식으로 매기면 안 됩니다. 01, 02. 이렇게 앞에 공짜를 붙여줘야지. 안 그러면은 1 다음에 11.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정확히 정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01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01. 점 찍고. 도면이죠? 도면을 처음 태그로 만들 겁니다. 도면. 오케이. 도면 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면 태그를 클릭한 다음에 이 화면으로 가져가면은 아이콘 모양이 변했죠? 이 상태에서 도면을 클릭해 줍니다. 잠깐 반짝했습니다. 클릭한 개체가 선택되었다는 뜻이죠. 이때 태그의 눈동자 아이콘을 클릭하면 눈동자 아이콘이 꺼지면서 지정된 개체가 감춰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면 나타나죠.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전체 아이템을 태그로 만들 거기 때문에 하나씩 감춰 나가겠습니다. 눈동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감추기 상태로 바꿔줍니다. 이번에는 이 창틀을 태그로 만들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02 창틀이죠. 창틀을 1로 할게요. 밖에 있는 창틀. 오케이. 엔터를 쳐주고요.
다시 한번 창틀 태그를 클릭한 다음에 화면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앞창틀이죠. 번쩍했죠. 그래서 감추기를 클릭하면 감춰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03 창틀 2 엔터 클릭 클릭 눈동자 아이콘 클릭해서 감춰주고요. 창틀은 모두 태그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플러스 아이콘 누르고 04 창문 1-1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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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창문 1-2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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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클릭 06 창문 2-1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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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클릭 07 창문 2-2 엔터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창 세트에 있는 아이템을 모두 태그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눈동자 아이콘을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면 전체가 나타나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1번부터 7번까지 순서대로 클릭하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조립이 되는 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태그를 이용해서 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씬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눈동자를 모두 감추기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 씬 아이콘이 있죠. 씬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쇼츠는 이렇게 세로형이죠. 휴대폰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정확히 이 정도만 사용한다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저씨는 좀 숨겨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애드 씬을 한번 클릭을 하면 지금 이 빈 화면이 씬 1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그에서 눈동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태그에 포함된 아이템이 보이도록 만든 다음에 이 씬의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씬을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창틀을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런데 창틀이 보이기 전에 미리 위치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지정해서 먼저 씬을 한번 찍어주고요. 그리고 아이템이 표시되도록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찍어주고요. 그리고 미리 한번 클릭해서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감춰주고요. 그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에 애드 씬 그리고 눈동자를 켜주고 다시 한번 애드씬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자, 창문이 저쪽에서 나타나죠. 그러면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서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위치를 변동을 시켜줍니다. 애드신 찍어주고요. 눈동자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애드신.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위치를 파악하고요. 애드신, 눈동자, 애드신. 다시 한번 위치 파악합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애드신, 눈동자, 애드신. 다시 한번 클릭해서 확인하고요. 마지막이네요. 약간 좀 변형을 주자고요. 이렇게 보이도록. 애드신, 눈동자, 애드신.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하단에 이 설정 아이콘이 있죠. 세팅. 클릭한 다음에 트랜지션 타임은 1로 하죠. 1초입니다. 딜레이 타임은 0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애니메이션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씬이 너무 짧죠? 이 결과물을 좀 오래도록 보여줘야 되는데, 마지막 씬이 너무 짧습니다. 이때는 씬을 좀더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가장 보기 좋은 상태로 만든 다음에, 애드 씬을 찍는데요. 여러 번 찍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만들어지죠. 17번. 같은 씬이 여러 번 찍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4번. 5번 정도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5번을 멈추는 효과가 생깁니다. 바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다 만들어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좀 멈춰 있죠? 5초 동안 멈춰 있는 겁니다. 여기가 5개의 씬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5초 동안 머물도록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일시정지 버튼 클릭해서 멈춰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제작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만든 애니메이션을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녹화는 OBS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OBS 프로그램을 이미 실행시켜서 녹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웨병 스케치업에서 태그와 씬을 만드는 과정을 계속 녹화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녹화 버튼이 녹화 중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OBS 프로그램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OBS에서는 여기 녹화 시작 버튼만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녹화 시작을 클릭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지금 보이는 웨병 스케치업의 애니메이션을 녹화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녹화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녹화가 모두 되었습니다. OBS에서 녹화 중단을 클릭하면 녹화가 중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웨이빙 스케치업에서 태그와 씬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다음에 저 OBS 프로그램에서 녹화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브루에서 유튜브 쇼츠로 올릴 수 있는 동영상으로 편집하는 방법과 편집이 완료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넷 목소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나요? 많이 서툴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드리는 인터넷 목소가 되겠습니다.